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어두운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우리는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데이비드 제럿 박사님입니다. 그는 4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사로 살아온 분인데요.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았던 의사로서 또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의 모든 면을 33편의 에세이로 담아내었습니다. 이책 내용 중에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죽음보다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듯합니다. 즉, 이 삶과 죽음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삶의 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에드나라는 사람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91세로 전직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에드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데이비드 제럿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5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과 갑상선 저하증을 앓기 시작했고요. 60대에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협심증이 생겨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는 60대부터 흡연을 하기 시작해서 폐 기능도 매우 안 좋아졌어요. 60대 후반에 첫 뇌졸중을 겪었고 80대 후반에는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드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왼쪽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몸의 모든 근육이 줄어들어서 매우 앙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건강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곧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었죠. 그런데 그녀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무슨 치료든 다 해서 꼭 생명이 연장되기를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아들은 진통제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해로울 거라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드나는 콧구멍을 통해서 위로 삽입한 관을 이용해서 유동식을 투입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 4개월이 넘도록 현대의학에 제공하는 모든 기술을 체험하고 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사망했을 때 데이비드 제럿 박사와 또 함께했던 의료진들은 매우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노력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셔서 참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도 기나긴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기나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저자는 바로 나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저자는 요리사 키스 플로이드의 죽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고 또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사랑하는 미식가였죠. 2009년 9월 14일 그는 멋진 레스토랑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는 식사 전에 그 샴페인 칵테일을 한잔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기다렸죠. 잠시 후 굴과 새우로 만든 에피타이저와 함께 또 화이트 와인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과 풍미가 넘치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는 발효된 배즙으로 만든 푸딩을 먹었습니다. 미식가인 그에게는 매우 만족스럽고 훌륭한 점심 식사였죠. 그는 최근에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그 대장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 늦게까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사망했습니다. 이 키스 플로이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즐기다 돌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두 죽음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물론 두 번째의 죽음도 우리의 정서상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조금 허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남아있는 가족의 입장이 아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죽음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가족, 형제, 친구, 의사 등 다른 사람이 더살 것인지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죽고 싶은가를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존유언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매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가 오기 전에 지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써보는 겁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연명용 약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 음식을 삼킬 수 없으면 비관과 같은 호수로 음식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나를 위한 삶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의 작가는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쭉 살아가기보다 또렷한 정신이었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또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죽음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또 저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봐온 죽음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삶의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데이비드 제럿 박사의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분들,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든 사람들, 또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삶의 마지막 단계를 좋게 장식하기 위한 그러한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